사랑하고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에 출마한 기호의원 박구석입니다. 전북에서 태어나 걷지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평화,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국민의 민생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 후보로 나서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당과 함께한 저는 전국장애인위원회 운영위원, 교육위원수원 부원장, 전북도당 장애인영재특별위원장, 전략기획특보 상무위원 역임했습니다. 저희 삶은 사람들의 도움과 관심을 통해 가능하였고 공동체의 도움과 관심이 한 사람의 인생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등고등학교 12년 동안 친구들의 도움으로 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저와 함께해 준 친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대학에선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거리와 현장에서 투쟁하였습니다. 치열했던 투쟁 현장에서도 저는 동지들과 함께 항상 현장을 지켰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오늘까지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증장애인 2명과 비장애인 8명이라는 디자인 전문회사와 사회복지사 5명과 장애인 13분이라는 사단법인 장애인과 더불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을 통해 균형감을 배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가치를 잃지 않고 협상하면서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장애인위원회가 이름뿐인 위원회가 아니고 장애인들이 주도적으로 정책에 참여하고 정치적 요구를 위해 살아있는 위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위원장이 되면 정권 재창출을 위한 집권 프레임 TF를 조직하겠습니다. 지체, 노화, 시각 등 장애 유형별로 문화, 예술, 체육 등 직무별로 2,000명 정도의 집권 프레임 TF를 만들겠습니다. 교수, 변호사 등도 함께하여 정책을 생산하고 대선 공약에 포함시켜 내겠습니다. 또한 집권 플랫 TF를 더욱 확대하여 대선 승리의 선봉 조직으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스웨덴의 장애인 정책처럼 장애인을 눈으로 완전한 참여, 완전한 평등까지 당장은 어렵겠지만 장애인의 기본 교육, 기본 의료, 장애인 가족 기본소득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기본 교육으로 장애인들이 대학까지 무상, 장애인 기본 의료는 캡을 씌워서 1년에 10만원 상한제 정도, 최소한 중증 장애인 먼저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가족 기본소득을 법제화하겠습니다. 장애인 가족이 행복해야 장애인도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온부주민 제도를 제안합니다. 학교에서, 마트에서, 직장에서, 생활 곳곳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조정하고 법적인 문제까지 함께 해결하는 조직을 신설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요구를 당 지도부에 전달하고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은 저 박우석 뿐입니다. 이제 우리 장애인 당원도 당내의 주류가 되어 장애인 당원의 요구에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석이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기호 2번 박우석이 꼭 당선되어 완전히 새로운 장애인회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장애인 대원과 권리당원 여러분,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멈추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정권교체의 앞장서는 꼭 필요한 장애인위원회, 장애인 기본교육, 기본의료, 장애인 가족 기본소득을 실천하는 장애인위원회, 저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하는 모든 장애인 당원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제가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제가 먼저 움직이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장애인 위원장 기호 2번 박구석 장애인 당원과 함께 장애인 위원회가 우리 당의 출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